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 피를 토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서 진실 규명한 다음 잘잘못을 공정하게 밝히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자가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3,005평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 즉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 주면서 기부 체납 비율도 겨우 10%로 낮추는 방식으로 대기업 재벌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두산그룹은 1991년도에 의료시설 용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당시 주변 시설보다 싼 72억 정도의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 후 병원 과잉 공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2005년경 용도 변경 의견을 성남시에 전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이후에 발생합니다. 성남시는 2010년 11월 병원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고 하면서도 2014년 9월에 병원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 방치했다는 이유로 두산건설에게 강제 이행금을 부과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10개월 만에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7시간 만에 삭제된 것만큼이나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당 부지는 그 당시에도 금싸라기 땅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현재 부동산 가치가 1조 원을 웃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안전자리에서 천문학적 시세 차익을 얻은 셈입니다. 말로는 재벌 해체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재벌 특혜를 몰아준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산건설이 2015년부터 2년간 성남 FC에 후원금 42억 원을 후원했다고 하는데 특혜를 준 것과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 42억이 성남 FC에 들어간 다음에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쓰였는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당시에 두산그룹을 이끌던 박용만 전 회장은 최근 이재명 후보와 대담 영상을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이 후보와 박용만 회장은 이 후보와는 경기 도지사 시절부터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하고 이재명 선대위에서 박용만 전 회장을 후원회 회장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이재명 후보는 내가 진짜 노동자 편만 들고 기업 활동에 저해가 되는 방식의 분배를 강요했다면 박 전 회장이 같이 안 놀아줬을 것 아니냐며 친분을 과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두산그룹 특혜 의혹, 성남FC 거액 후원금, 박용만 전 회장과 이재명 후보자의 친분관계,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을 실시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 피를 토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서 진실 규명한 다음 잘잘못을 공정하게 밝히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안 하고 뭘 꾸물거리고 있는 겁니까? 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특검법 통과시키라고 지시하지 않는 겁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연히 읍소작전 쓰는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하루빨리 특검법 통과시켜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